시간이랑 돈으로 차차 반사되니까 알차게 운동하네. 지금 오늘 도전 도도이야 가지야 안녕할게요. 제가 오나 쳐다보고 있네. 저기서 루틴이잖아요. 탁 건들고 걸음을 하고. 바람이한테 가. 오 뭐야, 오 뭐야, 왜 저래?
도도가 오줌 싼 자리에서 이제 바람이가 가가지고 도도 오줌 냄새를 맡으면서 플레밍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 반응을 어제 좀 오래 하긴 했어요. 한 2, 3분 정도 계속했거든요. 3, 4회 정도 계속 관심을 갖는 거죠. 그 반응이 밖에서 뿐만 아니라 안에서 계속했거든요. 내실에서 이제 도도 냄새 맡고 계속 플레밍 했었고, 나와서는 어제 되게 길게 했었고, 네. 좋은 반응이에요. 겨울 되기 전에 가을까지도 이제 방사장에서 같이 있었고, 바람이가 겨울 추위를 많이 탔기 때문에 방사장에 많이 안 나와 있었죠.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맹수들은 이제 그 상대방을 두고 누워서 배를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앞발을 드는 행동은 경계를 서로 풀었다는 뜻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배를 보여주거나 이렇게 가슴을 보여준다는 건 약한 부분을 상대방한테 보여주면 당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경계를, 나는 너한테 충분히 마음을 풀었어, 열었어, 경계를 풀었어 라는 표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는 요새 뭐 조금 안 좋아진 것 같다 라는 식의 뭐 문의 전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와서 평소에 보는 것보다 더 유심히 보려고 시간을 내서 왔는데, 뭐 크게 건강이 안 좋아져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없었던 증상들이 보이는 거는 딱히 없고, 그 다음에 뭐 살이나 이런 것도 잘 오르고 있는 것 같아서 기존에 계획돼 있었던 대로 뭐 메디컬 트레이닝 통해서 혈액검사를 진행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할 거고, 전보다는 확실히 애들이 평온해하고 둘이 서로 편해하고 있어서 계속 교차방사하고 채취 맞게 하고 마주보기 했던 게 지금 저런 결과로 나온 것 같아요.